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 아침. 묘영이의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방 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게 상당히 규모도 크고 또 구체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 이런 평가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 지금 시점에서 뉴딜이냐. 이 뉴딜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제32대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대공황 당시 침체된 미국 경제를 살리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현대 미국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위기 극복 정책을 모델로 한국판 뉴딜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이다라면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고 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또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시키겠다라는 구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용 중에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특히 89만 개 정도, 90만 개 정도는 또 이제 조만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규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는지, 이게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는 숫자 징크스가 있습니다. 747, 세계 7대 강국, 7% 성장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뭐 474, 4대 강, 이렇게 숫자가 제시되면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징크스가 있는데요. 국민들한테 희망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숫자에 함몰돼 정치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사례가 워낙 많습니다. 이번에도 좀 불안한 것이 바로 이 만만치 않은 지정에 조금 과할 정도의 일자리 창출 목표입니다. 오늘 2025년까지 6년 동안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 수 있느냐? 현 상황, 일자리 수가 수개월째 들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일단 정부의 보관은 오는 2022년까지 현 정부 임기 내 67조 원 상당을 투입해서 일자리 87만 7천 개를 만들고요. 이후에 차기 정권입니다. 2025년까지 누적 16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라는 계획인데, 이 재원 190조 원 가운데는 국비, 재정이 114조 원, 민간 투자가 20조 원, 나머지는 지방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까지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일자리 부분도 디지털 뉴딜의 90만 3천 개, 그린 뉴딜의 65만여 개,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에 새 일자리 33만 9천 개를 만드는데, 문제는 일자리 질입니다. 재정 투입이 마중물이 돼서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정책의 지속성과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부 재정이 마중물이 돼서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뭐 녹색 성장, 창조 경제처럼 뚱그름 잡는 그런 구호, 후지부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물이 마중물이 돼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정부는 한국판 뉴딜은 재정 투자가 중심이겠지만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민간이 대규모 투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이 펌프질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인식인데요. 이게 안 되면 한국판 뉴딜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정책 발표하는 현대차와 네이버 대표가 나섰습니다. 국내 최고의 미래차 업체, 국내 최대 데이터 플랫폼 업체가 화상 브리핑을 했는데요. 저기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은 5년 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100만 대 판매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기록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또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도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민간 기업들이 상징적으로 두 개 기업이 지금 참여를 했지만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선 규제, 혁파,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10대 과제 가운데 이 스마트 의료 인프라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계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고 무산되어 왔습니다. 과연 한국의 IT 기술이 원격 의료와 더불어서 과연 K-방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지 한국판 뉴딜의 첫 시험대가 바로 이 전격 비대면 의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정부는 지금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렸습니다. 이달 말 주택 공급 대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에 출연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 그린벨트라는 것, 지자체와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5~6가지 정도를 검토 중인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도 같이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이날 발언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강남 요지에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쨌든 홍 부총리의 경우에는 이 주택 공급 TF를 통해서 도심의 고밀도 개발과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의 방법에 외에도 수도권 내지 서울 특히 강남 부분까지도 공급 로드맵 확대까지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기존 입장과는 180도 상반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라고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잊지 마세요.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북하 백기종 전 수석경제학과 강력 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하 백기종입니다. 네, 그리고 예리한 카리스마 예카 2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그 뉴스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이랬는데 또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택의 원인이 혹시 성추행으로 고소된 것 때문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큰 충격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그 원인과
재발 방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오늘 방송 내용 중에서요. 이건 좀 극단적 선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각별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또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를 하시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도움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백 팀장님. 네. 그 박원순 시장 소식 접하시고 사실은 충격 꽤 네. 받으셨죠.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더가 극단적 상황을 선택한 일이 좀 사실 또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좀 얘기 되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네. 그 가장 이제 극단적 선택,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저명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로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하셨는데 정확한 거는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을 역임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원래 75년 3월 달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의 사법연수원 새까만 선배시죠. 까마득한 선배신데 네. 사실은 30세 그 부산상고 졸업 후 각고의 노력 끝에 군도 제대하고 그래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법조인 생활을 사실은 뭐 법조인이죠. 법조인 생활을 하시다가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시고 결국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그만두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박연차 회장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까? 태강실업에. 네, 사실은 기억나죠. 나이가 한 살 차이거든요.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그래서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는데 이분이 사실은 후원의 회장 같은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대통령 재임 중에 미국에 있는 자녀라든가 뭐 이제 그 남매가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의 그 집 마련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500만 달러라는 돈은 또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하고 그다음에 친인척입니다. 조카라는 사람하고 이 기업을 동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금 500만 달러에서 600 뭐 사실은 전체적으로 640만 달러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 퇴임 후에 이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 사실은 부인 있죠. 권양숙 네. 여사. 네. 권양숙 여사가 먼저 출두를 합니다. 이게 이제 4월 12일 날이죠. 2009년. 그리고 4월 30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에 출두를 하는데 이때 대동하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지금 현재 대통령 하시는 문재인 변호사 그 당시 네네. 일을 하시죠.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뭐가 터지냐면 5월 23일 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김해의 논두렁에 해갑대 받은 고가의 억대 시계가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인권 변호사 국회의원 대통령을 하셨던 전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그 내심 얼마나 좌절감 수치심 이런 게 들었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김해 5월 23일이죠. 김해 네. 봉화산 여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부흥이 바위에서 투신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사실 그 지지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슬픔과 또 고통을 맛봤어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네. 잠깐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네. 노회찬 전 의원 정의당 대표로 했었죠. 56년생이셨는데 이분이 댓글 조작 사건이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드루킹 사건에 그 연루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허위범 특별검사팀에서 이게 이제 그 드루킹 사건을 수사를 하시면서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이제 회자가 돼요. 네.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이때
이걸로 인해서 2018년 7월 23일 날 저희 현장도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서울 신당동 그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 계단에서 결국 극단직 선택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유서가 굉장히 회자가 됐죠. 어떤 거냐면 2016년 3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통상 그 언론에서 경공모 그러는데 경제적 공진화 이거예요. 이곳으로부터 이 사람들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았다. 근데 이때 이제 가슴 아팠던 그 후담이 뭐냐면 어떤 청탁이나 대가를 약속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이고 부끄러운 판단.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결국은 통렬한 마음 그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런 게 대표적인 사건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앞에 훨씬 앞질러서 현대가의 정몽원 회장이 개동 사옥에서 대북 송금 관련 수사받다가 또 사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의원 또 성완종 씨도 좀 네. 성완종 전 의원도 사실은 네. 엄청난 그 사회적 파장을 줬었던 게 있었죠. 정두원 또 전 의원도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었고요. 지금 박원순 시장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좀 상당한데요. 어쨌든 이런 유력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법적으로 무슨 논란이 되는 큰 사건이 있었을 때 이런 게 좀 연결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호선 교수님 지금 이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도 이 정치적 고통을 더 크게 당해서 더 크게 힘든 일을 겪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요? 뭐 두려움은 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나 두려움은 다 100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모든 사람에게 자기 고통은 다 고통스럽고 가장 절절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신 분들이나 흔히 우리가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을 보면 더 크고 어른어른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실추의 느낌, 흔히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대개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코드를 중심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명예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거의 전부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가 쌓아놓은 일련의 성 같은 건데 이런 성이 때로는 뭐 자연적인 어떤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올라오기까지 만들어놨던 모든 벽돌들이 한 번에 굉장히 불명예스럽거나 대단히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 중에 누가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 아름다운 자살은 없어요. 안타까운 죽음만 그래요?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더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대개는 어떤 개인적인 성격도 있고요. 사회적인 구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명예를 더 추구하고 하는 그런 사회의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무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반짝이는 삶이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그림자는 더 어두운 거잖아요. 여러 복잡한 이유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다만 사회적으로 여러 알려진 분들 또 사회적으로 대단히 정상에 올랐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수치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랬을 때 특별히 뭐 우리가 뭐 이번에 박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거두거나 혹은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때로는 회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허무함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그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으로서 그냥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사실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그런 나머지 비극은 오히려 남은 자들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들이 떠나간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결국은 그 아픔을 남은 자들이 기억하고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논란을 덮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논란이
덮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이 또 때로는 또 안타까운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죽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혼자 간분이 선택할 수 없는 거라 어쩌면은 혼자 굉장히 쓸쓸하기도 했겠지만 너무 시끄러운 고독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말이 참 와닿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본인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일반인들이 그렇게 뭐 유서를 써놓고서 나 너무 억울하니까 좀 꼭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있었나요? 우리가 아는 사람? 그 노영희 변호사님 그 질문 중에요. 제가 앞에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말씀 다 못 드린 것 중에 하나는 네.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그 뒤에 이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 중수부장인 이인규 전 그 지금 변호사죠. 네. 이분이 이제 한 매체와의 그 어떤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국정원의 공작이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논란이 되고 이게 확인이 안 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사실 최근에 우리가 방송에서도 했었죠. 그 5월 10일 날 서울 강북구 이동 아파트 경비원이 자택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사실 이분 가족 최모 씨로 알려졌죠. 네. 이분이 49세 된 그 아파트 주민에게 수많은 갑질을 당합니다. 사실은 그 주차장에 혼잡한 그런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왜 내 차를 건드리느냐, 뭐 만지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다가 폭력을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전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행태의 갑질, 뭐 폭행, 폭언 이런 상습적인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사실 이때 저는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박원순 시장이 5월 23일로 전 기억을 하는데 이때 그 경비원의 빈소를 찾아가서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걸 방지하는 처벌법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조문까지 했었던 기억이 지금 잠깐 떠오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최숙현 그 22세 된 경주시청의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무려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어떤 상습적 폭언, 폭행, 따돌림, 갈취행위 이런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알려지는 부분인데 김모 감독이라든가 뭐 팀닥터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그리고 뭐 장모 모 선수 선배 또 김두환 남자 선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그 폭행 가혹행위 또 뭐 따돌림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데 수사를 이제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모두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결국 이 최숙현 선수가 부산시 체육센터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뭘 했어요. 엄마랑 마지막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하고 이거는 사실 엄마 나 죽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이 애침이 어디였느냐 바로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였어요 뭐 경주시 체육인권센터 권익위 뭐 경찰 국가기관 또 소속돼 있는 기관에 모두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네. 결국은 본인을 해소시켜주는 게 없었단 말이죠. 이런 걸 바로 국가나 사회에 정말 외침을 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막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정도가 지금 떠오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은 죽음으로써 내 의사를 이렇게 남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있고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수님이 지금 보시기에 결국은 그 기저에 있는 감정은 무력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무력감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다 삶을 향해요. 어느 누가 죽고 싶겠어요? 다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게 기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거나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지푸라기라고 하는 거는 삶을 향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묵살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함께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구조적 붕괴, 안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내가 가지고 있던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환경이 다 무너졌을 때 사람이라는 건 절대적인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되고 네. 이 혼돈이 무기력과 함께 만나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결과 쪽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명예를 다시 돌려달라. 내가 죽음으로써 내 명을 지키겠다. 때로는 보복해달라. 이런 심정으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타인의 죽음은 남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그 앞에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살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네. 살아서 모든 것은 정리해야 된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알아주지를 않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뭘 더 하라고 그러고 그럼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으니까 난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이제 소리를 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극단적인 선택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 그 모든 사람에게 불행을 주는 일이거든요. 이 극단적인 선택은 제가 지금 잠깐 이 토크 중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독일의 문학가 괴테라고. 근데 대표적인 그 책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네. 요즘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르테르가, 이게 이제 책 그 주인공인데 괴테의 삶을 사실은 묘사했다래가지고 굉장히 회자가 됐었던 건데. 그렇죠. 이때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면은 로테라는 여인을 엄청나게 사랑을 해요. 근데 그 로테라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테라는 여인은 이 베르테르의 사랑을 거부를 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르테르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나중에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유럽의 많은 청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렇죠. 이게 이제 젊은 베르테르의 이제 그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선망하고 존경하는 또 좋아하는 사람들의 죽음 여기서 하나 더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최진실 그 씨가 사망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해의 통계를 보면요. 무려 40%가 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통계 수치도 공식적으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선망하는 사람들의 죽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나 고통, 특히 저는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나를 지지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 중에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형태냐면 사실은 그 아들의 어떤 그 병역 비리가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거든요. 근데 진영 논리로 뭐 여자 국회의원이 이걸 상중에 또 거론을 해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진영 논리가 뭐냐면 사실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고 엄격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옹호를 해주는 형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나 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은 어떻게든 앞에 말씀하셨지만 살아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반성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회피해 버리고 놓아버린다. 네. 이 부분은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그중에서도 가족이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그런 사례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그 부검이나 뭐 이런 상황을 좀 보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이게 제대로 된 자연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와서 확인을 또 그렇죠.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네. 가족분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지금 그 11.5 사태 때 그 뭐 장성 그러니까 유명한 분이죠. 전두환 전 정권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그 압박이나 박해를 받았던 분인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내한테 가장 소중한 기둥이 어떤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가족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자랑스러웠던 내 남편, 자랑스러웠던 아빠 이 부분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내가 남은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고민, 고뇌, 고통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노영희 변호사님도 그런 걸 많이 보셨겠지만 내 가족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2년 내지 3년간 심리적인 고통을 가지고 계시다가 결국은 제가 동일한 가족을 변사 처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강남구 대치동 사건이었는데 그분이 3년 후에 또 똑같은 형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나중에 유서를 보니까 내가 가장 믿고 정말 그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장이 돌아가시니까 네. 자기도 심리적인 그런 거에 휩싸여서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은 정말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는 일이다. 절대 네. 살아서 책임을 다하고 그다음에 반성하면 살아야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효선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남겨진 사람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에 대한 평가 같은 게 또 나중에는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 극단적 선택이 오히려 영웅을 만들어버리는 또 미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죽음을 미화하거나 영웅화시키는 그런 대중 심리 이제 이런 거는 뭐가 될까요? 그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이죠. 그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일부러 막 기념해야 되는데 그리고 힘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그를 기념해야 비로소 우리는 그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누군가를 기념하고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인 앞에서 거의 대부분 선한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네. 악한 것도 많이 있고 못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선한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선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유는 죽음 앞에서는 사람은 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이런 겸손이라는 게 자기의 죽음하고 함께 연결이 되면 아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그랬을 때 나도 당연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당연히 더 선한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에 마치 이런 어떤 극단적 선택이 다 무책임의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들렸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아름다운 자살은 없지만 사회적 타살이 아닌 경우는 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경적인 영향을 통해 가지고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했을 때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주지 않았던 그런 공동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의 우리 방송 시작할 때 1398이라든지 청소년 전화라든지 생명의 전화라든지 많은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번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까운 사람. 이를테면 뭐 이번에 박 시장님 그 마지막 장면을 볼 때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쓰고 빠른 장면 빠른 누군가 나를 보고 CCTV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좀 만났으면 어땠을까? 아. 누군가 만났으면 그 빠른 걸음을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대답을 충분히 듣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이라는 게 속성이 다 겸손해지고 누군가를 기억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만 살아서 얘기 나누는 게 그다음에 죽어서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 마지막 가는 길에 택시 기사분하고 대화했던 게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아, 그래요? 네, 그게 CCTV에 찍히기도 했었는데 시장님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산에 등산 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장인 건 몰랐죠. 예, 시장인 건 몰랐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 하니까 등산 간다라고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네, 돼요? 네, 짧게. 예. 네. 사실은 이게 그 사실 내가 좋아하고 선망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돌아가실 때 이런 영웅시하는 게 하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우리 이효선 박사님이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실 텐데 내가 지지하고 좋아했고 선망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자기 스스로가 좌절이나 자기 자책감이나 괴리가 든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자기 1호를 하기 때문에 또 영웅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8672님께서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산자들의 몫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이효선 교수님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노영희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가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 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가해자 3명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철인 3종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 징계 받았죠. 그런데 이 또 징계가 과하다고 재심이 또 청구됐다 그러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예. 어제가 이 재심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었거든요. 이 마지막 날에 이 징계가 과하다라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이제 청구했습니다. 징계 내용이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6일에 철인 3종 협회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김규범 감독 그리고 장윤정 선수 영구제명 징계 받았고요. 아, 영구제명이요. 김도환 선수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김도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인정을 했죠. 그리고 어제는 자필로 된 이 공개 이 사과문을 네. 발표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들 이 김규범 감독하고 이제 장윤정 선수 끝까지 폭언 없었다 부인하고 있는데 징계가 과하다. 내가 재심해달라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은 14일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전부 다 이제 세 명 다 신청을 한 거예요? 예, 세 명 다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이번 달 안으로 이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들에 대한 재심을 전부 결정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2일 날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를 열고 예, 그와는 이제 별도로 22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청문회 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이제 경찰 조사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팀 닥터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팀 네. 닥터는 아니고 운동 처방서였다. 이제 안주현 씨 지난 10일에 체포됐거든요. 그리고 13일에 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 등으로 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지금 김도환 선수는 뭐 최숙현 선수 납골당까지 찾아가서 사죄를 한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계속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안 그렇고 있고. 예. 그러니까 재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이 안주현 씨가 일단은 운동처방사로서 활동했으면서 그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도피했죠. 지방인 예. 어디 원룸에서. 그러다가 이번에 잡혀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본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 감독을 좀 감싸는 모습을 좀 보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건 진술서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도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이들 세 명은 전부 다 부인했었죠.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국회의원들의 질문. 그러니까 이 팀닥터라고 불렸던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냐. 이분의 신상이 뭐냐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네. 모른다고 했는데 이 팀닥터 안주현 씨의 진술서를 대한체육회 받았던 게 뒤늦게 밝혀졌어요. 근데 이 진술서에는 이 감독을 감싸는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때린 거는 내가 때렸고 나 네. 때문에 오히려 이 감독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다. 보호를 해달라. 이런 진술 내용으로 봐서 이 감독과 이 팀닥터 사이에 굉장히 유착관계 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모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다음 달에 스포츠 윤리센터가 지금 출범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윤리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스포츠계 인권과 반부패 업무가 지금 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스포츠 윤리센터가 다음 달에 출범하게 되고요. 이 스포츠 윤리센터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인권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인권 사건 예를 들어서 터지게 되면은 조사받고 수사받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체육계 내부에서 이런 업무를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스리슬쩍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징계가 다 경감이 되더라. 네네. 성폭력과 관계된 분들도 뭐 자격정지 받았다가 뭐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6개월 뒤 1년 뒤에 슬쩍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 체육계 자정 능력이 의심스럽다.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외곽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스포츠 훈련 센터가 다음 달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대한 체육회 또 지역 체육회에 있는 모든 인권센터나 그 인권센터나 이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들이 이 스포츠 훈련 센터로 통합이 됩니다. 아,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서 엄정하게 이 사건을 좀 처리해 보자 뭐 이거일 텐데요. 예. 결론은 그럼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예,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엔 좀 불안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첫 번째 스포츠 윤리 센터가 문체부 산하 기관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터의 소장은 문체부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그 예산과 지원 그리고 센터 소장 전부 다 문체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문체부는 이 업무의 기능상 대한체육회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지 되죠. 대한체육회하고. 네. 그래야 우리나라 체육이 원활하게 미끄럼 그림도 다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업무적으로도 일상적으로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고 문체부 입장에서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현재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요 업무적으로. 문체부 사람하고? 예. 근데 이 센터의 소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예. 센터는 당연히 문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독립성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 우리가 맨 처음에 스포츠 윤리센터 얘기하고 이럴 때 뭐 조재범 코치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또 터졌고 이런 사건 터질 때 온 나라가 다 발칵 뒤집어졌죠.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된다. 네네.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 보면 스포츠 윤리센터가 꼭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 그럼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어디 산하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정말 체육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분리가 돼서 전혀 영향을 조직적으로도 또 이 법률적 근거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곳에다가 운영을 맡기는 게 독립성 차원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최숙현 예. 선수가 그동안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본인이 진정도 내고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었는데 예. 거기서도 안 도와줬다고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 뭐 도와줬다기보다는 소홀히 한 측면이 예. 있죠. 그렇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뭐 독립적인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가장 근본적인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의 또 실패 과정을 통해서 이 제도와 시스템을 계속 완비를 해왔거든요. 조금 더 과장돼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의 제도나 개선 없다라고 봐요. 문제점은 제도 개선을 개선하는 데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기구축이 된 제도나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나. 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권의식이 없는 분이 스포츠 인권센터에 앉아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하면 이런 얘기죠. 요건 이제 사람과 인사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별개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네.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독립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선수나 뭐 감독이 문제가 됐을 때 수사권, 징계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거 독립성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수사권 또 이 징계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윤리센터에는 수사권하고 징계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폭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은 이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불렀어요. 며칠 몇 시에 와라. 근데 이 혐의를 받은 분은 나 바빠. 안 가버려요. 그날 못 가. 하면은 강제로 조사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네. 또 어떻게 해서 이 조사를 다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해서 결론은 뭐냐면 항상 이 해당 종목단체의 징계를 의뢰한다. 왜냐하면 징계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징계를 의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안 지키면 어떻게 또. 그래서 그런데 이 징계를 의뢰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 해당 종목단체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니 징계를 유예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강제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체육회대에 있는 스포츠 인권센터나 클린 스포츠 센터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때문에 이 수사권하고 징계권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박양우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켜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는 수사권하고 징계권을 주기 위해서 특별사법 경찰 제도를 도입하겠다. 예, 이게 지금에 나온 얘기인 거죠. 예, 그게 이제 장관이 한 워딩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수차에 걸쳐서 논의가 됐었어요. 그렇죠. 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패턴이 항상 비슷합니다. 아. 사건이 터지면 국민적인 분노가 일죠. 그러면 이 분노에 맞춰서 정부에서 강력한 대응,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들겠다. 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 제도 개선안을 사건 당시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축소가 돼가지고 대부분 다 법안이 입법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거냐면은 이 스포츠 윤리센터도 많이 논의가 됐던 건데 굉장히 그동안은 축소가 돼가지고 이게 위축이 된 거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국민적 분노를 국민적 분노가 이는 상황에서 용을 그렸다가 나중에 6개월 1년 지나간 다음에 법안 통과되고 하는 걸 보면은 미꾸라지가 돼 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특별사법 경찰제도 도입도 끝까지 지켜봐야지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막 뭐든지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슬그머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최숙현 선수 사건 때문에 지금 스포츠계의 인권이나 폭력 사건 등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프로야구팀에서 또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서요? SK 와이번스 2군에서? 예, 뒤늦게 밝혀졌어요. 지난 5월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었거든요. 네. SK 2군에서 이제 폭행 사실이 있었는데 이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뒤늦게 밝혀지면서 SK 구단도 어제 뒤늦게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한 거죠. SK가 밝히는 그 입장을 보니까 그 일부 그 신입급 선수들이 2군에서 훈련 도중에 생활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 숙소에 늦게 들어오고 지각하고 또 어떤 때는 무단 외출을 했다. 그래서 이 선배 선수들이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 허벅지를 한 두 차례 정도 가격을 하고 가슴을 밀쳤다. 그리고 얼차례를 줬다. 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제재를 줬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입급 선수들이 단순히 이제 폭행을 당한 것도 문제는 되겠지만 음주운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뒤늦게 이제 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SK에서요? 예. 근데 SK는 이거를 그냥 덮었어요. 원래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KBO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고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구단 자체 내에서 이 징계를 주고 이 은퇴를 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가지고 SK가 좀 공경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를 좀 바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어제도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번에 골하고 어시스트를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13일 그제죠. 그제 아스널전에서 한 골 어시스트 한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예. 그동안에 9골 9개에 어시스트 9개였기 때문에 하나씩만 추가하면 이제 텐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기록을 하게 되는데 언제 터질까 모두들 지켜봤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코로나19로 중단되고 난 뒤에 재개된 6경기만에 골과 어시스트를 하나씩 추가를 해서 이 골 10개, 어시스 10개, 텐텐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네. 이 골 추가하게 되면서, 네 시즌 연속 이 두 자릿수 득점, 정규 리그 기록에서 이 기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그날 경기에서 아스널 루이스 선수가 뭐, 손흥민 선수하고 또 천적 관계라고 또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날 아스널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기록도 그렇죠. 세우고 골도 넣는데. 근데 이 아스널의 루이스라는 수비수가 또 화제에 오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운명적인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A팀과 B팀이 경기를 합니다. A팀의 왼쪽 공격수는 B팀의 오른쪽 수비수와 계속 붙을 수밖에 없고요. 붙을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 B팀의 수비자가 유난히 이 A팀 공격수에 약해. 계속 골을 내죠. 그러면은 네네. 이게 이제 천적 관계가 되는 거였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루이스 선수의 관계인데 이날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트릴 때 아스널 수비수 간의 그 패스를 낚아채가지고 드리블하고 슛을 쐈거든요. 근데 이 루이스 선수가 쫓아가는데 도저히 손흥민 선수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장면이 이날이 처음이 아니라 루이스 선수는 몇 차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미어 리그 이제 해설가 매튜 홉슨이라는 사람이 루이스는 손흥민 뒷공물이만 쫓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루이스 선수,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이적하길 바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당첨자 명단은요. 3972님, 1788님, 4898님, 5763님, 2751님, 2407님, 3355님입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노영희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선거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